창세기 2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오늘은 크리스찬과 코로나19 기다림이 기도가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시내에서 붕어빵을 살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하이리가 너무 붕어빵을 먹고 싶다고 그래서 좀 붕어빵을 좀 많이 살 일이 있었는데 그 기다리는 10분 동안 이 붕어빵을 구우시는 그 여자 사장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장님 요즘 붕어빵 좀잘 팔리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여자 사장님이 올 겨울에 너무 춥지 않아서 붕어빵이 잘안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붕어빵이 그렇게 날씨에 영향을 받나요 했는데 날씨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업종 중에 하나가 붕어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올 겨울에 매출을 기대했는데 너무 날씨가 따뜻해서 생각보다 붕어빵이 많이 안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새해가 되면은 좀 팔리나 싶었는데 코로나19가 와서 오고 가는 길거리에 사람들이 더 줄어들면서 정말 이 붕어빵을 생각보다 너무 많이 못 판다는 거예요. 반죽을 해오면 그 반죽을 그냥 가져가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네 주변에서 그 자기가 가는 그 미용실 사장님이 자기 앞에 지나가면서 이런 말 한마디를 내뱉었다는 거예요. 손님이 없어서 정말 죽겠어요. 죽겠다는 말을 하시는데 붕어빵을 파는 자기도 그 죽겠다는 심정을 너무 잘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죽고 힘들 것 같은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요즘에 지금의 상황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탄식과 깊은 죽음의 골짜기를 마주했던 역사의 세기가 있습니다. 유럽을 휩쓸었던 14세기부터 17세까지 계속되었던 흑사병이 그러합니다. 흑사병으로 유럽의 총 인구 적게는 30%, 많게는 60%까지 사람들이 죽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코로나보다 더 참혹했던 것이 사실이지요. 이 개혁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이 치분글리가 있습니다. 이 치분글리도 이 흑사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치분글리가 1519년 1월 7위 목회자로 부임했을 때그 다음 월 2월에 이 흑사병이 7위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위 인구가 그 당시에 7,000명이었는데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이유도 모르고 그리고 7위도 자기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우리가 치빙길리보다 더잘 아는 종교개혁자 칼뱅도 어린 시절 흑사병으로 어머니를 여의었어요. 이게 그런 당시에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죠. 칼뱅도 청년 시절에 이 파리에서 수학을 했는데 자기의 고향이 흑사병이 돌아서 그 흑사병을 피해서 파리에서 수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도 이 흑사병을 늘 안고 살았다는 게 역사적인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도 믿음으로 사는 것과 흑사병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도 믿음 안에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과 이 어려운 코로나19로 품고 사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믿음의 선배들이 흑사병을 안고 씨름하고 고민했던 것처럼 교회적으로 그 문제를 품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기도하면서 분별해 나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또현 시대를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해요.
우리 지난주까지는 이제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 시리즈를 마쳤는데, 요한계시록은 나중에 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다시 창세기 이삭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이삭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시간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 따라오는 것처럼 이삭 하면 따라오는 말이 뭘까요? 기다림의 사람 이삭입니다. 왜 이삭을 기다림의 사람이라고 하는지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먼저 이삭의 기다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빠지기 쉬운 세 가지 함정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코로나19 전국을 맞이하면서 또 이삭의 모습을 통해 배워야 되는 모습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교 함정.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라고요? 비교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25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나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의 족보니라? 이삭의 족보니라. 창세기는요, 10개의 족보로 시작이 돼요. 시작되고 마치고 시작되고 마치고 이게 다 족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족보를 사이사이에 끼고 이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족보를 빼면 창세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당연히 족보가 나와야 되죠. 근데 족보에 대한 언급이 몇 절로 끝나요?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한 다음에 자손이 주구장창창창창 나와야 되는데 그냥 리브가와 40대 결혼했다. 그리고 자녀를 곧장 낳지도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26절에서야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하고 좀 보잘것없어 보여요. 이 족보가 이렇게 짱짱하게 채워져 있지 않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 느낌이 더 드는 것은 우리가 읽었던 19절 위에 보세요. 12절부터 18절까지 누구의 족보가 나올까요? 이스마엘의 족보, 이삭의 형의 족보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13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마엘이 몇 아들을 낳았대요? 12 아들을 낳았대요. 아들만 12 아들을 낳았으니까 딸들은 얼마나 더 낳았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18절에 어떻게 설명해요? 이스마엘의 12 아들들은 각 촌과 마을을 이루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의 이름이 아주 유명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따지한 창은 저 애굽의 지경에 지금으로 말하면 시나이 반도, 이 아라비아 반도를 다 체제해서 그들이 땅을 많이 얻었더라, 그들이 땅을 많이 유업으로 가져왔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그 요셉의 형제들의 맞은편에 살았다고 18절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자기는 아직 겨우 결혼했어요. 그런데요, 형은요, 반대편에 살면서 아들만 12명 낳고, 많은 딸들을 낳고, 많은 딸들을 소유했어요. 근데 이삭은요, 이 당시에 부엘라 헤로이의 나그네 신분으로 머물렀어요. 그래서 26장에 보면 자기가 우물을 팠는데도 그 우물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못해요. 왜요? 자기는 아직도 그 땅에 손님으로 있어요. 그러면 그 경계를 마주했던 이삭과 이스마엘은 이삭의 입장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내가 약속의 자녀인데 나는 모리아 산에서 나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커질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나는 뭐고 형은 뭐지? 라는 비교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마음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그 마음을 지켰을까요? 지금 보여지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과정에 주목했기 때문에 이삭은 비교의식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20절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어떻게 했대요? 네? 대답해 주세요.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했대요. 족보치고는 참 짧죠. 족보에 나와야 되지 않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리브가를 맞이했는데요. 놀랍게도요, 리브가를 맞이한 내용이 지금 족보에는 한 절로 나오지만, 한 동사로 나오지만, 성경은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창세기 24장 전체를 할애합니다.
다시 한번요.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 24장이에요. 그리고 가장 긴 사건을 묘사하는 구절.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쳤던 구절은 한 십몇 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요. 24장은 1절부터 67절까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준비되는 과정을 서술해요. 그러면 창세기에 관심이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 과정을 섬세하게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24장 66절과 67절 한번 보면 한번 종이 읽어볼까요?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어떻게 했대요? 인도했대요. 하나님이 수백 킬로 떨어진 저 아람 땅에서 자기의 배우자를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들은 이삭은 전심으로 리브가를 맞이하고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가 비교하지 않았던 건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듭거듭 확인했기 때문에 형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한 때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견주어서 비교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삭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목하고 들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환경을 맞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코로나19와 함께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목해야 돼요. 그냥 언젠가 끝나겠지가 아니에요. 그냥 종식이 되겠지, 그냥 멀리서 관망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내가 분별하고 깨어서 반응해야 될지 그 과정을 우리도 참여해야 해요. 앞에서 말했듯이 종교개혁자들도 흑사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그들은 늘 성도의 죽음을 마주했습니다. 1527년 우리가 그래도 많이 들어봤던 루터도 이 문제와 신학적인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책을 냈어요. 이것은 루터가 이 흑사병이 덮칠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흑사병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적절한지 그 당시에 신학적인 논의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고민하는 것처럼 똑같이 루터 당시에도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다. 그렇 때문에 그 흑사병을 피해 도망가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건 불신앙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루터는 전염병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퍼뜨리는 것은 마귀의 행동이라고 했어요. 루터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묻고 답을 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도 눈으로 따라가 주세요.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익사해야 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저절로 나을 때까지 참고 버텨야 해 라고 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배고프고 목마를 때 왜 당신은 먹고 마시는가? 이제 우리는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소서라는 주기도문을 암송하면 안 되는가? 만일 누군가 불이나 물이나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나는 기꺼이 뛰어들어 그를 구할 것이다. 그래서 루터는 경솔하고 분별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죽음과 흑사병에 대처하는 모든 수단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변론을 반박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약의 사용을 멸시했어요.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을 피하거나 조심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루터가 볼 때는 그의 강한 믿음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강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걸로 루터는 보았어요.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그냥 넉넉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분별하면서 치유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악한 자가 독과 치명적인 병을
퍼뜨렸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간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음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하신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조심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그는 조심하는 것과 함께 아픈 사람과 함께 연대하는 것을 같이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코로나19를 보내면서 루터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지켜야 할 지킬 것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을 구하는 우리의 실천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기간 자제하고 절제하며 보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병행을 같이 하는 주의 자녀를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그 아픔과 어려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지 기도하면서 좀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당에서 결정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부활절날 계란 나눠주는 것도 이번에는 그대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혹시 마을의 소독이나 방역이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가 필요하면 그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는 것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웃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채울 것이 무엇인지 함께 지켜보면서 또 채우면 좋겠다. 그렇게 부활절을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때 빠지기 쉬운 것이 비교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을 주목하지 못할 때 우리가 비교하게 된다면 두 번째 우리가 빠지게 되는 함정은 의미를 묻지 않고 방법에만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왜를 묻지 않고 빨리 방법만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다고 하죠. 근데 이건 고대 근동의 관점에서 볼 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요? 첫째 부인이 임신하지 못하면 당연히 사라가 했던 것처럼 자기의 종을 둘째 부인으로 들어서라도 자식을 낳게 하는 게 고대 근동에서는 당연한 가치관이었어요. 그러면 이삭이 그 어머니의 전철과 아버지의 전철을 따라 리브가가 지금 몇 년 동안 임신하지 못했습니까? 40세에 결혼했대는데요. 26절에 보면 60세에 야곱가에서를 낳았어요. 20년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몇 년간 기다렸죠?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15년 정도를 기다렸어요. 기다리다가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얻은 거잖아요. 이삭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3년 기다리고 5년 기다리고 10년 기다리면 됐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취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이삭이요. 방법을 묻지 않고 나에게 왜 이 시간의 의미를 허락하셨는지를 그가 질문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불임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엔 그렇게 봤겠지만 그는 기도를 통해서 의미 중심적으로 다가갔어요. 무슨 중심적으로요? 의미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단초가 창세기 24장 63절에 있어요. 앞에 화면도 있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낙타들이 오는지라. 저 낙타에 누가 타고 있었죠? 리브가가 타고 있었어요. 리브가를 맞을 때 그가 지금 들에 나가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이삭은요 의미를 묻는 사람이었어요. 이 저에게 중요한 통찰을 준 한 가지 책이 있는데 최인철 교수가 쓴 프레임이라는 책이에요. 이것은
삶의 사항들이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 같지만 그 선택과 결정은 사람들이 선택함으로 자기 인생의 결과를 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과 결정을 하는 어떤 일정한 프레임이 있는데 이 건강한 프레임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그 프레임이 어떤 사건을 빨리 해결하기보다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반응할 때더큰 의미를 가질 건지 의미 중심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예로 책 처음에 보면 이렇게 환경미화원에게 당신 무슨 일 하세요라고 물을 때두 가지 대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벌이를 하는 거죠.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지구의 생태계를 돌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이두 가지 같은 일을 하지만 그 일을 다루는 의미와 목적은 이미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수록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따라 그 존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읽었지만 어린 왕자의 이 구절이 있다는 건 알아요. 이거는 의미 중심적으로 다가가는 사람의 가치관을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에게 나무를 모으게 하고 일을 분담시키고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 대신 그들에게 넓고 끝없는 바다를 꿈꾸게 하라. 하나님의 꿈을 가질 때 나머지는 움직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삭이요, 나에게 왜 이렇게 자녀를 주시는 약속이 더뎌지는지 그 의미를 묻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뜻을 분별하기 시작했다는 그래서 쉽게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금방 잦아들지 않을 거라는 거 우리는 느끼고 있어요. 이제는 전 세계에 많이 확산되어서 이제 더 많이 곤란이 이땅 가운데 있을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합니다. 빨리 회복되기를. 그러나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찰도 필요해요. 회개도 필요해요. 혹시 우리가 성장과 발전과 효율과 속도 중심으로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 해주시는 경고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좀몇 가지 책도 보고 이렇게 봤는데, 코로나19는 동물의 병 원체가 인간에게 옮겨진 거라는 거죠. 그쵸? 그 균이 뭐 박쥐에서 왔는지 쥐에서 왔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것을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고 한대요. 사람과 이 동물에게 같이 있는 감염병. 그런데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살아오는 동안 많은 이런 전염병을 실제로 동물로부터 옮겨왔다는 거예요. 이지만하면 찾아왔던 이 조류독감도 그렇고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사스도 그렇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끔찍한 죽음으로 내몰았던 에볼라도 그렇고 2,900만 명의 사망자와 3천만 명의 환자를 낳은 세기말적인 에이즈도 그렇고 2015년에 우리를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도 그렇고 지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도 다 이유는 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인간과 접촉이 늘어난 동물 병원체가 인간의 몸에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한 조사에서는 1940년부터 2004년까지 발생한 300건 이상의 전염병을 통계 조사해 봤더니 60% 그 전염병이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옮겨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72%가 사람과 익숙한 가축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야생 동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점점점 우리 인간이, 인류가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들의 것을 나의 것으로 착복하고 있다는 또 다른 반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염병 학자들은 빠른 속도로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이런 재앙들이 앞으로 인류에게 계속적으로 닥쳐올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어떻게 더 온전히 보존하고 아름답게 드러내야 할까라는 실천에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합교단에서는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태를
하나님의 자연을 피조세계를 더 온전히 하는 사순절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결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사순절의 문제를 우리 개인의, 우리 교회의 문제로만 국한했는데 이 피조세계가 신음하고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아름답게 회복할 것인지 응답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 땅을 훼손시키는데 하나 더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돌아보기 원하는 거죠. 우리도 너무 해결에만, 빠른 것에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목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는지, 하나님의 의미를 묻지 못했던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그것은 원망과 불평, 비난과 정죄의 함정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스마엘로 상속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서로를 비난하고 탓했죠. 지금요, 20년 동안 약속의 자녀를 얻지 못했을 때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비난하고 탓해도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늘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지금 이삭이 몇세때 결혼했냐면 40세에 결혼했거든요. 그 당시 보통 그 유대인들은요, 18세에 결혼했어요. 늦어도 20세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20세 넘어서 결혼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놀렸어요. 그래서 이삭은 처음에 이 오랜 시간 결혼하지 못했을 때그 이름처럼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어렵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20년을 기다려서 40세에 결혼했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20년을 더 많이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시간 기다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기다림의 시간이죠. 그러고 40세에 결혼했으면 자녀를 몇 년도에 낳아야 돼요? 조만간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를 낳은 나이도 몇 세예요? 60세예요. 그러면 이삭은 총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결혼하는데 20년, 자녀를 낳는데 총몇 년이요? 여러분, 성경에서 40년은 무슨 숫자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됐어요.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하셨어요. 40일은 완전수예요. 이삭이 지금 완전히 하나님 앞에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기다리는 동안 원망하고 타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내를 뭐 한다고요? 아내를 위해서. 근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아내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내를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아픔을 동의시했다는 거예요. 그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으로 끌어안아서 그가 대제사장처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요,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동사가요, 오늘 히브리 성경에 처음 나온 단어예요. 그 아브라함이 누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단어랑은 근본적으로 틀려요. 성경에 오늘 구절에 처음 나온 단어인데 그 단어가 향을 피우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요, 제사장이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향을 피우고 번제를 드렸던 그 사건을 암시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삭이요. 중재하는 마음으로 마치 이 문제를 자기가 대신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몇 년이요? 20년간. 오늘 간구했다는 동사에 보면요, 히브리어 와우가 붙어요. 이거는요,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아, 이삭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예표구나.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에 이삭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예표한다면 그 예표를 넘어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오늘 이삭의 기도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시작.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서 성도를 위하여 무슨 간구를 드리십니까? 중재의 간구를 드리십니다. 중재의 간구를 그 아내를 대신해서 20년간 지속적으로 기도했을 때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누군가를 비난하고 탓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알고 죄를 뒤집어쓰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는 거예요.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책임과 비난을 돌리고 싶었어요. 흑사병이 왜 생긴지 그 당시에 전혀 알지 못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당시에 거지와 유대인들과 한센병 환자들과 외국인에게 그 탓을 돌렸어요.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학살을 했죠. 그걸 우리는 마녀사냥이라고 합니다. AD 64년 7월 18일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작은 창고 기름병이 쏟아져서 난 화재가 걷잡을 수 없이 로마의 시내를 다 태웠습니다. 민심이 정말 뒤숭숭해졌어요. 그래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 네로가 일으킨 이 불이다라는 이 웅황웅황한 소문이 들리니까 네로가 그 민심을 잠재우고자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려고 했어요. 탓을 돌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희생양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대화재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학살을 당합니다. 왜요? 누군가 희생의 프레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물론 귀한 아름다운 죽음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봐야 돼요. 역사 속에서 위기와 혼란이 있을 때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탓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삭이 보여준 태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태도가 뭔지를 알게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허물 때문인지 고백하고 대제사장적인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사태가 끝났을 때 이 어려움이 지났을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앞에서 치븐글리가 목회자로 부임했을 때 흑사병이 다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도 목회자로서 환자들을 돌보다가 그해 말에 9월 달에 자기도 흑사병을 앓습니다. 2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음의 그 골짜기를 마주해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로 치븐글리가 다시 회복됩니다. 근데 그 흑사병을 앓으면서 치븐글리가 자기의 생명을 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시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여.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 두드리는 소리.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애의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븐글리는 회복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황이 이 성직록을 줍니다. 자기를 주는 거죠. 근데 치븐글리는 이 죽음을 마주하고 난 다음에 교황이 주는 성직록을 포기해요. 그리고 나는 종교개혁자의 길을 가겠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겠노라 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기로 결단하죠. 그건 흑사병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습니다. 이삭은 20년간 삶의 문제를 품으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내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늘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아픔과 전 세계의 어려움을 우리의 것으로 품으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며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